자꾸만 불어나는 체중 때문에 김경희 씨의 아침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 바로 매일 하루 두 번 스스로 피하 주사를 놓게 된 것인데 두려울 법도 하지만 익숙한 듯 주사기를 손에 쥐고 망설임 없이 대주사를 놓는 그녀. 대체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주사를 맞은 후 아침 식사로 선택한 메뉴는 배달 음식인 순댓국. 고지방식이나 짠 국물 요리가 그녀의 주식이 된 건 이미 오래다. 허기가 달래지지 않았던 걸까? 식사를 마치기 무섭게 여러 종류의 빵을 꺼내드는데 식욕 조절은 그녀의 가장 큰 과제다. 마음대로 안 끊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는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는데 참다가 이제 폭발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현재 몸무게 97kg, 허리 사이즈 36으로 비만 진단. 복식에 대한 죄책감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달리고 있다. 식단이 별걸 좋다고 해가지고요. 한우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 혈관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있어요. 복식 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그녀가 이러한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9kg를 뺐었어요. 한 일주일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저기 찌는 데는요. 한 10kg, 12kg 더 찌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위해 무리하게 감행한 다이어트. 요요 현상은 눈 깜짝할 새 닥쳤는데 20살 때부터 30kg가량 찌고 빼기를 반복했던 것이 체중 감량 실패의 원인이었다. 체중 변화의 폭만큼이나 옷의 종류도 다양하다는 그녀. 75kg 때 이거 입었었거든요.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이전보다 더 불어나버린 살. 사춘기 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며 생긴 튼살이 요요 현상을 반복할 때마다 악화된 것이다. 중3 때부터 배가 트더라고요. 아무래도 쪘다뺐다 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 탄력적으로 조금 안 좋은 면도 있고 남들이 보기엔 좀 늙어 보인다고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요 현상은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다. 살이 찔 때마다 지방이나 당분을 다량 섭취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것 뿐만 아니라 몸속에 쌓인 지방으로 배란 장애가 생기며 임신하기 위해 과배란 주사를 맞아야 했다. 찌고 빠지기를 반복되니까 이제 배란 장애가 온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생리를 한 17일 동안 하더라고요. 병원 갔다 와서도 두 달 동안 하혈을 했었어요. 과배란 주사를 맞은 후 찾은 병원. 과연 그녀는 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잦은 체중 변화로 약해져 있는 난서. 과배란 주사를 맞았지만 그녀의 난자 수는 아직 부족한 상태다. 난자 개수 많이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많이 사라지는 못했어요. 많이 사라지는 못했어요. 체중이 막 많이 쪘다 빠졌다 하다 보면 이런 항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 무배란. 배란이 안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상 자궁 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결국에는 난임 불임으로 가는 거죠. 자, 2017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다이어트를 결심하셨을 텐데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우유라는 게 저한테는 익숙해요. 그래서 빼면서도 항상 생각하죠.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사실 다이어트라고 쓰고 유유라고 읽는다. 아~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5% 이내예요. 그쵸. 빼긴 하지만 그걸 갖다 유지하는 게 2년, 3년 유지하는 게 100명이면 5명도 안 된다는 거죠. 이 요요라는 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실제로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했던 사람보다 한 5kg 정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네. 돌연사 확률이 3.5배가 높다고 하고요. 또 이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66%가 높다고 하고요. 저기 죄송한데 안 끝났어요, 잠깐. 그리고 새해 활기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요요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면 네. 세아 씨의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지 없을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나오나요? 자, 일단 혈중 염증 수치가 적정 수치가 20인데 36이요?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어머, 36이요? 거의 두 배인데 그러면? 네. 20에 두 배 거의?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라는 걸 또 측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높지 않을까요? 자, 헤모글로빈 수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오히려 낫네요. 부족하시네요. 낫네요. 저 우리가 혈중 염증 수치. 이게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우리가 몸 안에 염증을 보는 수치인데요. 우리가 뭐 만성 질환, 뭐 심지어 암까지도 네네. 염증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비만도 만성 염증이라고 할 정도로 염증 수치가 높으면은 생각보다 살이 잘 안 빠져요. 살이 잘 안 빠져요. 네, 이게 오래 되면은 그만큼 혈관 혈류 순환도 안 돼서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만성 염증이 됐다는 건 다이어트를 너무 자주 해서 요요가 겪다 보니까 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저 헤모글로빈 수치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은 정상보다 좀 낮아서 지금 빈혈이잖아요. 유산소 운동은 결국은 산소가 들어와서 안에 지방 연소를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게 바로 저 헤모글로빈이에요. 근데 적다 보니까 나는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운동한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반드시 빈혈은 교정을 해주고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요요가 적은 몸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아, 진짜 뭘 하더라도 알고 해야 되겠네요. 네네. 무작정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네. 김세아 씨를 위해서 1일 주치의를 저희가 자처했습니다. 요요를 부르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지 네.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세아의 고민 해결에 나섰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날씨가 추운데. 세아 씨 집이에요? 되게 많이 춥죠. 갑자기 날씬해졌는데요? 착시 효과예요. 밥솥도 원래 제가 10인용을 사용했었거든요. 압력밥솥을 네. 저기 이제 먹었었는데 자꾸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요거 이게 이제 2인용 밥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득 이렇게 밥이 되는 거예요. 한 컵 반 담으면. 네, 저는 탄수화물을 그래도 많이 자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요요 현상 극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그녀. 그 말이 사실일지 지켜보기로 했는데. 없는데 되게 활동적이세요. 주변에서도. 저 많이 움직여요, 정말. 카메라 의식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관찰 결과 하루 두 끼 저탄수화물로 식이 조절하는 모습 포착. 활동량에 비해 식사량도 적었다. 저는 진짜 식단만큼은 자신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걸 많이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혼자 살다 보니까 또 제가 몸으로 다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챙겨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너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카를. 아니 또 저런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관찰 카메라가 밝혀낸 그날 밤의 진실. 촬영이라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는 내가 그랬잖아요. 천상 방송인이라고. 아. 자 이제 자는 시간이야. 자기도 모르게 먹는 거. 지금 좀 몽우병 아니죠? 몽우병 아니에요. 몽우병 아니에요. 본인이 몰래. 라면이에요? 잠깐 방송용으로 먹었다니까. 급격히 출출해지더라고요. 아유 이 시간에 라면을 아 그 밤에 먹는 라면 그렇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을 맛은 있죠. 출출함을 참지 못하고 라면을 끓인 김세아. 고칼로리 인스턴트 참치와 새우를 곁들여 먹는 것도 모자라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냄비째 원샷. 이제 배가 부르려나 싶었는데 또 나와요? 자주 나 제가 많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많이 움직인다. 자는 시간에 많이 움직이면 뭐예요? 늦은 밤 간식을 먹고 나서야 하루 식사를 끝마친 그녀. 낮과 밤의 식단이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 혹시 밥만 되는 음식 앞에서 돌변하는 건 아닌지 조금 더 관찰해보기로 했다. 다이어트 텐 1위 가수 기를 받아야 되니까요. 네, 선생님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진 회식자리. 그런데 지난밤과 달리 샐러드 외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김세아. 그녀의 야식 습관은 일시적이었던 걸까? 잠시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거 뭐예요 또? 갑자기 눈치를 보는 모습이 수상한데 결국 꼼장 앞에 무너지고 마네요. 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시작되신 건가요? 아, 국자로 숟가락으로. 해, 한번 먹어라, 야. 아, 좀 남겨둬, 좀. 아, 근데 다 나가냐, 왜? 세아씨 같이 그냥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 먹는 시간 다르고 이러다 보면은 호르몬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 과식하고 폭식하게 되고. 지금 74kg. 근데 막상 23kg 정도 빼고 나니까 너무 좋아. 나는 땀 하나도 안 흘리고 그냥 식이요법으로 뺐어. 그러니까 얼마나 요요가 잘 오겠냐고. 그러니까 요요가 안 온다고. 그걸 모르는 거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약간 먹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조절하면서 먹으니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서 먹기 때문에. 야, 너 신경 써서 먹는 게 이렇게 먹는 거냐? 네가 다 먹었어 이거! 밤마다 폭식하는 김세아를 위한 처방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역시 김세아 씨는 타고난 방송인이네요. 아니 네. 제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절을 잘해요? 저는 좀 억울한 경향이 있는 게 저 항변을 굳이 하자면 네. 라면이 맞긴 맞아요. 라면인데. 라면이지만 면발을 3분의 1만 넣었어요. 네. 나머지는 숙주나물을 넣어서 네. 그게 마치 라면 면발인 것처럼 먹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3분의 2는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는 뭐냐고. 그거를 그냥 씹어 먹었어요? 아마 3분의 2. 아니 그 아이는 사실 오늘 아침에 김세아 씨를 위한 처방전을 좀 내려봤습니다. 네.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는데. 먹는 거예요, 근데? 기대해 보세요. 제가 특별히 세아 씨를 네? 위해서 내린 특별 처방은? 네, 하나, 둘, 셋! 바로 아, 시계. 시계입니다, 시계. 예. 네. 이거 뭐 드실 수는 없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식욕이라는 게 내 의지만이 아니라 몸 안에서는 배고프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하고 아 배부르다 하는 렙틴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 5시간 간격으로 잘 맞춰지면 몸에서는 음식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니까 규칙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지방을 갖다 쓰는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아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직전에도 아 이게 좀 배고프다 먹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몸은 지방을 자꾸 쌓아두죠. 안 내보내는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먹는 게 요요로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것도 또 변명하고 싶어요. 뭔가 이유가 아니, 좀 있어. 아, 위험해, 위험해. 불규칙하지만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요. 네. 저는 만약에 새벽 3시에 네. 스케줄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네. 그러면 아침밥을 못 먹을 경우가 예. 생길까 봐 네. 새벽 1시에 아침밥을 미리 먹고 잘 때가 있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게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규칙. 네. 아니 왜 잠을 좀 미리 자는 게 있어요. 잠을. 네, 첫 번째 처방전으로 네. 시계가 나왔는데요. 네. 이선미 원장님께서 두 번째 처방전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러니까요. 볼까요? 아니 걱정되는데 처방전 네. 준비는 했는데 이게. 제가 할까요? 네, 그럼 자, 제가 도한 처방전은 숟가락인데 아까 VCR 보셨지만 국자로 떠드시는 거 보셨죠? 실제 연구에서 보면 네. 숟가락 사이즈를 줄이면 네, 네, 네. 실제로 우리 같이 그 국물 문화인 사람들이 네. 이 식습관을 갖고 있는 네, 네, 그 네. 문화에서는 네. 식사량이 실제로 줄어들고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더 중요한 거는 식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쵸. 숟가락이 작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보통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한 20분 정도는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는 걸로 이 생리학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드시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물 문화라고 얘기하실 때 저는 국물을 이렇게 들고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국물 바꾸시라니까. 국물 이렇게 먹으면 아니 아까도 아니 아까도 보니까 라면 국물을 통째로 들고 다 원샷을 하시더라고. 이렇게 먹는 숟가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전문가가 권하는 것들을 맞던 틀리던 따라해보자라는 마인드가 없으시면 정말 세아 씨처럼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르신 분들은 정말 살 빼기도 어렵고 금방 요요가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이 원장님이랑 방송을 한 지가 좀 됐는데 네.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또 하나 우리 저 세아 씨께 자극을 좀 드리기 위해서 네. 요요 현상 없이 건강을 대처하는 분들의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함께 보시면서 자, 이 성공한 분들의 사례를 잘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요요 현상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주인공을 찾아라.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요? 힘들 텐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이 계시다던데 요요 없이. 아 저희 병 원장님이요. 원장님이요? 네, 저희 대표 원장님이시거든요. 원장님. 어디 계세요, 혹시? 아, 지금 오전 진료는 끝나셔서 아마 지금 헬스장 가셨을 거예요. 헬스장이요? 네. 단서 획득의 성공, 주인공은 의사이며 현재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라는 것.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그곳에서 제작진의 시선을 끈 근육맨 발견. 이야. 오, 나이가
아니 배우분 아니세요? 배우? 오, 턱걸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실례합니다. 다이어트 성공하신 의사분 맞으세요? 네. 이영 선생님 아니라 103kg에서 79kg까지 24kg를 뺀 의사 이경석입니다. 요요 현상의 고민을 덜어줄 이경석 전문의. 24kg을 감량했다는 그의 상태는? 오, 팔뚝 삼각근이. 체성분 분석 결과 근육량이 높고 체지방량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스트레스 많죠. 그다음에 식사가 불규칙하죠. 야식 많이 먹죠. 그죠? 그다음에 바빠가지고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몸무게가 그때 104kg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저와의 승부를 제가 걸어봤어요. 그래서 24kg를 뺐고.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단 두 달 만에 24kg 감량에 성공. 이후 체중 관리를 위해 노력한 세월이 올해로 딱 10년. 그 사이에 네. 요요. 요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아, 진짜요?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요요 현상도 없었다? 체중 감량 후 꾸준히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근육 운동. 특히 큰 근육이 모여있는 하체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 유산소 운동하시면 여러분 운동하시면 살 빠져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운동할 때만 칼로리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운동 안 하시면 다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근육 운동이라는 것은 근육을 길러주면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운동을 쉬어도 똑같이 칼로리가 소모되거든요. 그게 바로 기초 대사량이에요. 섭취한 칼로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초 대사량.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몸을 바꾸기 위한 필수 조건은 바로 근육 운동을 통해 이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이 딱 살 빼자마자 운동도 같이 끊으시더라고요. 결국 운동은 살을 빼는 것보다 저렇게 요요가 오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법, 또 다른 비결을 밝히러 진료실을 찾은 제작진. 오랜 기다림 끝에 이경석 전문의 특이 행동 보장. 뭘 드셨어요? 저 모습은 저랑 비슷한데요. 뭐 드신 거예요? 뭐지? 진짜 얼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요요 현상을 잡아준 간식 얼음.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서 잠깐 단 거를 드시면요, 당 성분 때문에 인슐린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뭘 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칼로리가 0인 이 얼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특효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음을 먹는 이유는 바로 뇌를 속이기 위한 것. 얼음은 칼로리가 제로지만 씹는 과정에서 뇌가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가 씹는 것만으로도 사실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얼음이 너무 이에 자극적이면 우리가 무설탕 껌 있죠? 껌을 씹는 것도 괜찮으세요. 이경석 전문의 두 번째 비결, 허기질 땐 얼음을 먹어라. 어느덧 찾아온 식사 시간. 그런데 다이어트 식단은 없고 식당에 줄을 섰다? 밖에도 안 팔았어요? 근데 저는 거의 대부분 식당에서 먹습니다. 지금 먹었거든요. 잘 나와요. 밤량을 굉장히 조금 드셨네. 성인 남성이 먹기엔 부족해 보이는 양. 이거 먹고 힘이 나겠어요? 저게 배고프실 텐데. 밥을 조금밖에 안 펐는데 또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아,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허기지지 않는 비법. 물을 말아드시나? 물 말아드리면 안 좋을 텐데. 허기지지 않은 이경석 전문의만의 비법. 뭐죠? 그 정체는? 두부? 아, 두부. 연두부예요. 연두부? 네. 근육을 보충하려면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두부잖아요. 그죠? 밥이랑 같이 넣고요. 이렇게 비비세요. 이렇게. 비비면은 단백질을 보충하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밥을 조금 퍼지만 두부를 비비면요 밥이 많아졌죠. 그죠? 그러면은 뇌가 굉장히 과식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뇌를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이죠.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섭취는 물론 뇌를 속여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비결. 밥에 연두부를 섞어라. 식사는 편안하게 일반 식사를 드시는 게 좋아. 특정 성분을 극도로 피하고 특정 성분만 극도로 먹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요 현상을 잡은 10년간의 노하우 총정리. 첫 번째, 근육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라. 두 번째, 씹는 운동으로 뇌를 속여 포만감을 느껴라. 세 번째, 일반식을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요요 현상을 이겨냈다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것. 한국무용 공연을 참관을 해서 어르신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등장한 이는 곱게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아, 고우시다. 한국무용을 돋보이게 하는 가느다란 선, 여린 몸매. 혹시 이분이 요요 현상을 이겨냈다는 주인공? 주방을 많이 했어요. 옷을 입으면 진짜 못 빠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무척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뺐다 쪘다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아... 요요 현상 없이 25kg을 감량한 이리리 씨. 두 아이를 임신하며 체중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그녀의 사연은 엄마 왔다. 안녕. 저의 남편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연이은 두 딸의 임신으로 급격히 살이 찐 리리 씨. 난 결혼했을 때 엄마가 삼겹살을 많이 먹은 뭐, 배가 뚱뚱해갖고 수술해서 내가 나온거예요. 삼겹살과 출산, 여기에 숨은 비밀은? 이제 큰 아이 임신하고 나서부터 이제 살이 찌면서 그때 거의 임신 중독까지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출산 후 늦은 결혼식을 올리려 다이어트 시도. 하지만 두 번째 임신과 함께 체중은 또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무릎도 아프고 손목 관절 그리고 항상 부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뭐 왼쪽이 막 거의 마비 올 정도로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통풍이라고. 통풍 엄청 아픈데 여자들은 또 잘 안 걸리잖아요. 또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애들을 많이 안아주지도 못하고 업어주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속상했어요. 통풍 치료를 위해 체중 감량 후 2년간 45kg 유지 중.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을 캐내기 위해 딸 현이가 리포터로 나섰다. 엄마의 다이어트 비결이 뭘까요? 뭐예요? 현이도 재미없는 운동은 오래오래 하지 못하죠. 운동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빠졌던 살이 다시 찔 수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한국무용을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의 엄마 몸매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비결은 재미난 운동하기. 그녀가 선택한 운동은 한국무용. 체중 감량은 물론 출산 후 체형 교정에도 도움이 됐단다. 그 맷돌 체조라고 그 맷돌 체조의 한 동작이에요. 네. 먼저 팔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자 중요한 포인트는 배에 힘을 꼭 주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체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는 체조네요. 저분은 정말 잘 선택한 게 사람들이 운동하면 일단 하기 힘들어하는데 자기가 재미있어하는 걸 선택하면 더 꾸준히 오래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하시면 금방 땀이 나죠. 요요 현상을 잡기 위해 그녀의 식단 또한 달라졌다는데. 이걸 안 있는 게 좋겠어요. 이거 도배했구만 이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매일 밥상 위에 올라 남편을 놀라게 한다는 이것. 이제 리리 씨뿐 아니라 온 가족이 즐겨 먹는다는 이 식품의 정체는? 이거의 바로 우엉입니다. 밥상의 주 메뉴는 바로 우엉조림과 잡채.
특히 당면 대신 우엉을 넣어 칼로리를 낮춘 잡채는 그녀만의 별식. 너 이것 좀 먹고 해라, 야. 무엇보다 그녀가 우엉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바로 물이다. 예전에 다이어트 실패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운동을 즐겁고 재밌게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비교 1, 우엉! 물을 바꾼 후 몸도 달라졌다? 오일장에서 구입한 신선한 우엉을 직접 말려 팬에 덮은 후 끓여 먹기 시작한 것이 벌써 2년째. 그녀 때문에 가족 모두 이제 물 대신 우엉차를 마신다는데. 간이 안 좋은 사람한테 우엉물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신랑을 위해서 끓여주고 같이 마시게 된 거였는데요. 이상하게 저걸 마시고 나니까 몸이 좀 붓기가 덜하고 좀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엉이 체중 감량과 유지에 도움이 됐을까? 우엉의 껍질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사포닌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혈당 조절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엉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소인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리그닌이라는 거는 체내에 있는 독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체외로 배출을 시켜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엉밥상의 숨은 비밀. 우엉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 물이 되게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물로 마시지만 밥을 할 때도 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차를 끓이고 남은 우엉을 잘게 썰어 넣으면 구수함이 두 배. 그렇죠. 저렇게 또 우엉에는 식이섬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드실 때 더 오래오래 씹을 수가 있고. 네.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우엉의 찬 성질을 보완할 수 있단다. 우엉차의 구수함과 영양까지 다 잡았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우엉밥 완성. 보통 신장질환을 지니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장에 조금 더 부담이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이들하고 마음껏 놀아줄 수 있고 아프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감은 오래오래 영원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다시 찾은 건강 앞으로 쭉 지켜가길 바랄게요. 새해 첫날 아침 2017년을 다이어트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제작진. 사람이 없어요.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날은 원래 마음만 먹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 운동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저희 오늘 쉬는 날이라서 운동하시러 오시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가게 문은 네. 열려 있는데. 한 분이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1년 6개월째 여유 없이 체중을 유지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감량한 체중을 여유 현상 없이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때 각섬이 뽐내며 들어오는 한 여성. 여자분. 아, 여자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종아리만 봐줬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 네. 살 빼기 전에 제 모습이에요. 넉넉한 상의를 입고도 가려지지 않는 복부지방. 불과 1년 6개월 전 모습이라는데. 63kg였는데 지금 10kg 정도 감량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잊어라. 눈에 띄게 달라진 몸매. 완전 다른 모습이시네. 닭살 돋았어요. 다른 분이세요. 팔이랑 복부가 차이가 굉장히 예쁘시다, 몸매. 다이어트 후 요요 현상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그녀.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떨지 궁금한데. 53kg까지 빼셨고요. 그 체지방은 14.8, 14.9, 그다음 14.7, 13.8, 13.9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체중뿐 아니라 체지방도 감소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나 꾸준히 이어온 운동에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틈틈이 챙겨 마신다는 물. 이분도 또 뭘 드시네요. 헬스장 가면 다들 물 색깔이 다 저래요. 그래, 똑같아요, 물 색깔. 네. 무슨 차예요? 보리차예요? 보리차는 아니고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아이입니다.
요요 현상을 잡아준 물의 정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식단의 비밀을 밝히러 그녀를 따라 나선 닥터 지바고. 안녕하세요. 이쪽은 저희 남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이 마르셨네요. 저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부인이 먹을 거 다 뺏어 먹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강기현 씨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 남편에게 있다? 그냥 남편이 한 2년 전쯤에 허리를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2주 정도. 네. 근데 그 무거운 물건이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아찔. 삼아 업었는데 업고서 이제 내리다가 삐끗했죠 그냥. 그때 무거우셨어요? 정말 깃털같이 가벼운 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충격을 먹고 살을 빼기 시작하셨나 보다. 살이 한 10kg 정도 찌면서 허리하고 무릎하고 이렇게 통증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하고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았어요. 살이 찌면서 척추를 지탱할 근육이 소실돼 버린 상태.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가볍게 하면서 식단 조절을 같이 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 그녀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바로 물이다. 자, 이게 궁금해요. 계속 드셔요. 그죠? 예. 네. 요게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죠? 뭐 가루인데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가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맛보기에 나선 담당 PD. 그런데 가루를 입에 털어넣기 무섭게 얼굴에 퍼지는 묘한 미소. 어떠세요? 떫은 걸로 얘기하면요. 거의 10까지 얘기하면 이건 10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풋사과 분말입니다. 가루의 정체는 바로 풋사과 분말. 풋사과는 품종과 관계없이 무게 4g 이하의 덜 익은 미숙사과를 말하는데 크기는 작아도 성숙사과에 비해 폴리페놀 농도가 10배 이상 높다고 밝혀졌다. 이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지방의 축적을 감소시켜줍니다. 또한 지방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먹기 힘든 풋사과를 제철 과일처럼 즐기는 비결. 말린 건데요? 네, 이게 바로 풋사과 칩입니다. 배가 고파서 그동안 먹었던 것보다는 입이 심심해서 좀 군것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풋사과 칩으로 좀 달래곤 했었어요. 건조 과정을 통해 떫은 맛이 옅어진 풋사과 칩을 간식으로 먹고 풋사과 분말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분말이 그냥 드시기에는 좀 떫거든요. 그래서 물에 타서 먹고요. 또 사과잼에 넣어서 같이 먹어요.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식단 조절을 위해 그녀가 선택한 것은 제철 사과. 여름철에는 풋사과를 먹는데요. 지금은 풋사과 철이 아니라서 분말하고 일반 사과하고 같이 먹고 있어요. 한겨울에 맛보는 색다른 풋사과잼.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잘게 갈은 성숙사과를 약불로 끓인 후 어느 정도 졸여지면 잼을 식히고 풋사과 가루를 살짝 섞어주기만 하면 끝! 다양한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수제 요거트예요. 사과잼도 넣고요. 그냥 사 먹는 요거트보다 더 맛있어요. 주부 구단의 내공으로 풋사과를 먹는 아이디어도 각양각색. 풋사과를 활용한 식단 조절 비법은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도 숨겨져 있다. 남편이 뭘 많이 도와주시네. 설마 오늘의 반찬이 튀김? 이렇게 이런 튀김 같은 거 드셔도 돼요? 남편이랑 아이가
먹으려고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식단은 따로 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준비하는데 얼핏 평범해 보이는 식단 안에 숨은 다이어트 비법. 바로 저울을 통해 먹는 양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철저하시다. 저울을 안 쓰면요. 제가 얼만큼을 지금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더 먹게 돼요. 200 정도 먹거든요. 부지런한 사람이 다이어트도 성공하는 법? 식단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한다는 그녀. 샐러드 소스 역시 손수 만든다는데 이때 반드시 챙겨 넣는 것이 푸싸가 본말이다. 아무래도 가공 샐러드나 이런 거 사다 오면은 거기에 또 당분이 많이 있는데 저분은 정말 부지런하세요. 다 직접 만드시고. 한 가족 두 가지 상차림. 대수적이다. 이 집의 가족 밥상 설마 매끼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일반 식사는 안 하세요 항상? 아니요, 일반식도 하거든요. 두 끼는 다이어트식으로 하고요. 한 끼만 일반식 하고 있어요. 1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렇게 또 일반식 한 끼 하면서 운동하다가 유지가 되면 일반식을 두 끼로 늘려도 되세요. 그러면서 다이어트식 한 번, 뭐 일반식 두 끼 하면서 몸을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난 이거 못 먹겠다. 1년 내내. 세 끼도 못 먹겠다. 맛이 없으면 못 하는데 되게 맛있어. 태야, 태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밥보다 왜 엄마가 먹는 게 더 맛있어 보여요? 이렇게 너무 많이 먹었어. 손이 많이 가는 다이어트 식단을 챙길 수 없을 때는 푸싸가 추출 폴리페놀을 대신 섭취한다. 푸싸가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각종 위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섭취를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여자라면 평생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요. 숙제를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하면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 숙제가 즐겁게 해야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거라서 즐겁게 임하고 있어요.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례자의 영상을 통해서 네. 풋사과가 어떤 사과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풋사과를 지금 딸 수가 없어요. 네. 시기가 아니어서 모형을 좀 준비했고 그 옆에 풋사과를 말린 칩, 그다음에 그 뒤에는 갈은 가루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풋사과가 말 그대로 그 익기 전에 미성숙된 사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여름에 먹는 그 아오리 사과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종류가 다른 거고 홍옥이나 부사 네. 사과가 아예 익기 전에 그렇죠. 아예 익기 그 전에 사과인 것 같아요. 익기 전에 파란색 네. 네. 이렇게 저희가 분말 네. 아까 굉장히 떫다라고 PD가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몸에 좋은 게 원래 입에 씁니다. 그렇죠. 그냥 먹으면 떫으니까 요걸 진짜 뭐 물에다 타서 먹든지 그렇군요. 또는 아까 하신 것처럼 요리에다 좀 섞어서 소스를 네.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애플페놀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플페놀을 갖고 섭취를 시켜봤더니 네. 한 12주가 지나서 내장 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애플페놀의 섭취를 중지시켰는데도 그 이후에 4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유지가 되면서 돼요. 조금 그 지방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사과의 애플페놀이라는 딱이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건물을 뒤흔드는 묵직한 소리, 그 소리의 정체는? 남다른 풍채를 자랑하는 체험단 시민. 아랫배는 없어. 그건 아랫배가 있어. 네, 아랫배가 없고. 아랫배 있는 거. 단추가 벌어질 정도면. 모든 게 다 그냥 많이 먹어지고 폭식하게 되고 쓰나미 아시죠? 쓰나미. 그런 식이에요. 어지러지라고 빈혈기가 있어요, 빈혈기. 그러니까 아 정신 차리자. 조금 살집이 있으신 분이 어지럽다고 하면 다 믿질 않으시는데 오히려 더 어지러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살찌었지만 다이어트 자주 하시면서 빈혈 있는 분도 많이 있으세요. 각각의 그룹에 우엉과 풋사과를 지어. 한겨울에 맛보는 풋사과 가루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선뜻 맛부터 본다. 체험일지 작성과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근력 운동까지 더해 닥터지바고 표 다이어트 계획 완성. 체지방률이 표준 수치를 훌쩍 넘긴 부사가 체험단과 웜 체험단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체지방을 줄여라. 체험 스타트. 웜 볶음에 웜 밥까지 체험 첫날부터 웜으로 한상 가득 차린 박영자 체험자. 웜 식단 그 맛이 어떤가요? 웜 밥이 뜨거운데도 맛있네요. 근력운동부터 체험일지까지 체험과제를 꼼꼼히 수행 중인 유니숲 체험자. 웡 겉절이 만들어 색다른 웡 음식을 선보이는데. 진짜 맛있는 소리가 난다. 너무 맛있어. 첫째는 기름진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는 것. 또 몸이 너무 가벼워졌다는 것. 속이 편하다는 것. 아, 웡이 이런 것이구나에 대해서 재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풋사과 가루를 재발견한 이도 있었으니 풋사과에 빠진 김보견 체험자. 그런데 그녀의 식단엔 빠지지 않는 돼지고기. 항상 이 샐러드에 돼지고기를 넣어서 또 다이어트 한다고 이 고기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으니까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러 가야겠습니다. 김보견 체험자의 집을 기습 방문한 한명화 한의사. 아저씨들이 많네요.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 네. 더 다른 그렇죠. 이제 네.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고 갈게요. 네. 그녀를 위한 맞춤형 처방은 풋사과 소스. 풋사과 가루에 꿀, 겨자, 레몬즙을 섞으면 완성. 풋사과 분말에 있는 폴리페놀 중에 특히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카테킨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고요.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체내 지방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살찔 걱정 덜어주는 풋사과 소스. 그 맛이 궁금한데? 어때요? 돼지고기의 그 특유한 맛도 없어지고 위에 같이 이제 소스도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도 있으니까 같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죠, 선생님? 그럼요. 자, 다이어트 성공 위하여 화이팅! 요요 없이 한 3kg? 짠! 그럼 내가 미스코리아 내에 나가는데. 아! 목표가 일단 좋네요, 이렇게 잡으시는 게. 어우, 재서 드시네요, 무게를. 네. 아, 이제 사과가 저거 좋은 알아서. 방법이네요. 갈아서 같이. 그 본래의 그 뜨거운 맛이 없어. 식욕이 억제되는 것 같아. 하루도 근력 운동을 빼놓지 않는 체험자 김기명 씨. 물을 마실 때나 떡, 우유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풋사과 분말을 활용하며 여성 체험자 못지않은 꼼꼼함을 발휘하는데. 자,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뱃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뱃살이. 걸을 때도 좀 이렇게 불편했는데, 답답해하고 좀 불편했는데 이게 좀 많이 개운해진 것 같은데. 나 우리 아들 살 빼니까 너무 좋다. 노력한 만큼 결과도 기대하며 체험 종료! 다시 모인 10인의 체험단, 너나 할 것 없이 체험 후기를 나누느라 식들 걱정한데. 그냥 씻어도 먹고, 누워서도 먹고, 그냥 밤새도 화장실에서 앉아서도 먹고. 2차 검사 실시. 이들의 체지방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과 궁금하시죠? 네.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무려 3.8%의 체지방을 감량하신. 과연 1등의 주인공은? 김기명 님이십니다. 열혈 풋사과 체험자 김기명 씨. 그는 3.8%포인트의 체지방률이 감소된 큰 변화를 보였고 2등과 3등 체험자는 각각 2.8%포인트와 0.9%포인트가 감소됐다. 폴리페놀이 지방의 소화흡수를 막아주고 체지방 증가를 억제하는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근육운동이 병행된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항노화? 최강동안 미녀, 건강미 넘치는 그녀의 나이는? 50이에요. 몇 년은 또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젊은 오빠 서슴함, 과연 그의 생체 나이도 젊은 오빠일까? 닥터지바고에서 전격 공개한다. 거기 윤구는 80이 넘어. 96세 동갑내기 장수 부부의 특별한 건강 비결까지. 1월 16일 저녁 8시 20분 공개됩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지금 저는 제 몸에 만족해요. 아, 그러니까요. 만족하는 게 문제예요. 안 맞아요. 지금 결성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